여러분, 예수 대대로 믿어야 되고 안 그러면 일층 믿어야 되지. 저처럼 나이 서른 돼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교회 나오기 억수로 힘듭니다. 첫째는 담배 끊어야 됩니다. 술 끊어야 됩니다. 쉽게 안 됩니다. 술, 담배는 저만 결단하면 된다 하지만 더 어려운 문제가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는 집안의 문제요, 풍습의 문제요, 육의 문제입니다. 제가 첫 맹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김경덕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는 처음부터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절대 우상을 숨기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제사에 가서 절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음식을 먹지 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음식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처음부터 확실히 안절해가지고 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빡세게 했더니 불받았습니다. 기도받고 제 고향 경남 진주세 동면 설미리 562-2분지로 갔습니다. 그 가면 우리 청가들이 한 125가 삽니다. 아침부터 제사 지내면 마당에 서열대로 섭니다. 점심 때까지 지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면요, 기왕에 절을 안 할 거면 구석에 앉아서 구리 앉아 있으면 복이라도 좋았을 건데 무식해갖고 내 순서는 찾아물기라고 딱 섰습니다. 완전 그때는 제가 깍두기였습니다. 눈도 이리 올라가고 서열대로 딱 서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절을 하면서 엎드리다 쳐다보고 이러다 쳐다보고 절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32년 전에 우리 고향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부산 갔던 아가 갑자기 절을 안 하니까 다 절을 보고 맛이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가 절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음식 먹지 마라 해서 끝까지 안 먹고 다 끝난 후에 전빵이가 라면을 사와서 라면거리가 우리 두 애들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구석에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 어머님 아버지가 보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어? 조상 보고 절 안 한 것에도 모든 집안 대수관 어른들이 입을 다댑니다. 그런데 그 맹절 많은 음식 나는 구석에 앉아 라면 먹고 있으니까 아버지 엄마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절을 부른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아들아 왜 조상 보고 절을 안 하느냐. 아버지 우상 앞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조상이 우상인지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부대 잡힌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냥 장로님이 우상이라 하기 우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아버지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조상 보고 우상이라 하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이거는 제가 이런 대답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응급질에 한다는 말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저희 아버님이 막 딱 저를 보더만은 바로 너를 두고 호로 새끼라 한다고 합니다. 부모한테 절 안 한 놈이 무슨 자식이냐. 응? 동네 망친 집안 망친 짓다고 일체 고향도 오지 마라. 옛날엔 그랬습니다. 부모들이 그러면 인연을 끊자 그럽니다. 그때부터 주던 쌀, 고매 뭐 아무도 안 줍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저는 예수를 잘 모릅니다. 그냥 부대에서 하도 얻어 터지고 기합받고 하니까 내준다 해서 나온 거지. 교회 나오면은 예수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 예수님 때문에 내 평생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저렇게 힘들어가 해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으면 딱 시험이 옵니다. 이럴 때 실족하면 다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예수를 모르고 우리 저분들도 나를 예수를 모르니까 나를 핍박하는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서 저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 제가 통합교단입니다. 부산 신학교,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을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리 봬도요 부산 장신대 37기생입니다 남들이 평생 한 번도 못하는 총학생 예장을 두 분이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